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 새벽 2시 새로운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되었죠. 애플워치 시리즈 9도 공개되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만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5 시리즈 모두 노치가 사라지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노치가 전부 다 사라졌네요. 그리고 전 모델 타입C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맥, 아이패드, 아이폰 그리고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세대도 C포트 제품이 출시합니다. 이건 아직 출시 미정이네요. 아이폰 15 일반 모델부터 살펴보면 이번에 꽤나 메리트 있게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일반 모델 잘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폰 15 6.1인치, 아이폰 15 플러스 6.7인치, 컬러는 핑크, 옐로, 그린, 블루, 블랙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했고요. 컬러 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매트한 질감으로 마감을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후면이 유광이었는데 무광 마감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메리트가 있는가? 카메라의 변경 때문도 있는데요. 여전히 두 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지만 메인 카메라가 4800만 화소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메라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당연하고 중요한 것은 아이폰 14 프로처럼 2배 크롭줌이 가능해졌습니다. 2배 망원이 생긴 거죠. 일반 모델이 이 망원이 없는 게 항상 아쉬운 부분이고 선택하기 망설여졌던 부분인데 이번에 2배 망원이 생겼으니까 사실상 이제 3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 모델로 가도 크게 모자라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프로세서는 전작 14 프로에 탑재되었던 A16 바이오닉을 탑재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모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되었고 모두 맥세이프 C2 충전 규격을 지원하고 모두 타입C 포트를 탑재했으니까 차이가 없죠. 다만 프로에는 USB 3를 지원하고 일반에는 USB 2까지만 지원을 해서 전송 속도에서는 차이를 뒀습니다. 20배 차이가 나죠. 하지만 USB 3 케이블은 별매라고 합니다. 뭔가 이럴 것 같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네요. 여러가지로 변경이 되었지만 가격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다만 현재 환율이 전작 출시 때보다 낮아져서 저는 한화로는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화도 전작과 동결입니다. 아니 한국 가격 낮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낮춰주지. 여튼 기능상으로 일반 라인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5 프로 라인 상당히 많은 점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티타늄 프레임을 적용했어요. 강하면서도 가벼운 소재죠. 테두리도 둥그러져서 그립감도 개선했고 여튼 그래서 전작 대비 무게가 꽤 감소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는 6.1인치 크기는 그대로지만 206g에서 187g으로 19g 감소.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6.7인치 크기는 그대로지만 240g에서 221g으로 19g 감소. 상당히 많은 감소가 있어서 프로라인 특히 프로맥스는 돌덩이라는 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손목에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폰 15 일반의 경우는 171g으로 1g 감소, 아이폰 15 플러스의 경우는 201g으로 2g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프로라인의 경우는 지금까지 아이폰 중에 가장 얇은 베젤을 탑재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얇아진 게 보이죠. 또 아이폰의 상징 중 하나였던 무음 토글 스위치가 사라지고 액션 버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벨소리 무음 전환 스위치고요. 커스텀이 가능해서 음성 메모나 카메라 손쉬운 사용 기능이나 단축어를 실행하는 등 여러가지 커스텀이 가능해졌습니다. 커스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아이폰에서는 꽤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프로세서는 A17 프로가 탑재됩니다. 프로라니? 3나노로 제작된 프로세서로 성능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고요. 또 하드웨어 가족 레이트레이싱과 더불어서 게임 성능도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줄지는 출시되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메인 4800만 화소 카메라가 더 좋아졌고 나노 코팅으로 드디어 렌즈 플레어를 줄였고 흔들림 보정 더 좋아지고 중요한 건 프로맥스의 경우에만 5배 망원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카메라 성능에서도 프로와 프로맥스에 꽤 큰 차이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라인은 공간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광각과 메인 카메라로 3D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촬영한 것은 내년에 출시 시야는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사려면 가격이... 그런데 좀 놀란 것은 프로 라인도 가격 동결입니다. 프로맥스는 256GB로 기본 저장 공간이 올라가면서 용량 대비 동결이 되어서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모두 가격이 동결입니다. 띄워드리는 가격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루머가 많았고 실제로 3나노 프로세서라든가 베젤 감소, 티타늄 소재나 뭐 여러가지 가격 상승 요인이 꽤 있었는데 가격을 동결했다는 것은 신기한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애플 액세서리에서 가죽은 모두 제외된다고 합니다. 파인 우븐 케이스로 대체됩니다. 이제 곧 더신자 채널에서 아이폰 15를 드리는 이벤트 기획 중이니까요. 구독해두시면 많은 정보와 함께 이벤트도 참여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항상 더 재밌고 신기하고 많은 제품들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